Men on ai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Yes, today we're joined by a psychology expert, actually. Mr. Choi Seol-min.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설민이라고 합니다. 아, welcome. 저는 누군가와 다투면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눈물부터 나고요. 꼭 뒤돌아서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했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건 마음속에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슬프다. 예. 응어리진 화나 슬픔이나 뭐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조금의 불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쉽게 토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제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사연자님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말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결국에 후회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그런 슬픔의 감정, 후회의 감정들이 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나중에 후회하고 혼자 삭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솔직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때그때 배설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해도 네.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당장 하기도 어렵고 내가 만약에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많고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치우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던지 신경 끄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사뿐사뿐 가볍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자신이 만만하게 보일까 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감정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사뿐사뿐 재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느껴지는 내키는 대로 사소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예. 아, 그렇군요. It's hard to do though. It's definitely. It's something I've worked on for many years to say it in the moment, but it's not easy sometimes. Yeah, it's really not easy. 두 번째 문제. Let's get it. 남의 얘기 안 듣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까먹습니다. 근데 또 자기 얘기는 엄청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얘기에서 시작되지만 항상 이 친구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런 건 무슨 심리일까요? Oh my, time for a new friend, unfortunately. 선생님? 예. 재밌는 게 첫 번째 사연자님과 전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Yeah, right. Only me.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좀... 싫거든요. No.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향이라기보다는 대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경청이라는 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티티티티 이런 식으로 혼자만 말하면 진짜 비호감이 되게 십상해요. 이럴 땐 그 친구분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는 왜 사람 말 안 들어? 가 아니라 나는 네가 내 얘기에 집중 안 해서 서운하다. 그러니까 화자를 나로 얘기해야 돼요. 너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싸우게 되고 이걸 아이 메시지라고 해요. 아마 사연자분 친구분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마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기분 상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조금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메시지. 아, 요거 좋네요. Yeah, I tell my sister all the time. You're not listening to me. I said this. Repeat it back to me. 들었어? Did you hear? And, she's, and then repeat and she gets it. 맞아요. It helps. Okay. Let's go. 오빠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빠 부탁으로 대신 점을 봐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나쁜 말이라 차마 그대로는 말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며서 긍정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랬던 오빠가 힘을 얻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걸까요? 긍정 마인드가 나쁜 운을 떼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Okay, this is very interesting. This is.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휘둘리기 쉬운 게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어디서 뭐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혹은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에이 그냥 참고만 해야지, 무시해야지 해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말에 고착되는 거예요. 그 말에 고착되고 나면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이럴 거야, 내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너는 되게 너희는 되게 똑똑해 라고 그냥 거짓말을 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그 친구들이 똑똑해졌는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야, 대박이다. 그렇게 와우. 믿고 스스로가 믿으니까 변하게 되는 거죠. 야, Many things in my life I've been able to deal with, you know, overcoming cancer, losing my fiance in a tragic car accident, being in Korea alone, constantly telling myself I can get through it. It helps a lot. And to hear it from other people, sometimes it can feel like a lie. Like, oh, you're so good at it. You know, it's like, hey, I don't want to hear that. Yeah. But when you tell yourself, it starts to help. 맞아요. 네. 좋습니다. Let's go on to our next question. Shall we do that? Yeah, let's get it. Here we go. 남자친구가 가끔 리플리 증후군처럼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Wow. 아, 이거 지금 궁금합니다. Yeah. 일단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Okay, 네, 첫 번째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유형.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옆에서 뭐라고 해봤자 안 들릴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네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해서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잊어버려요. 의식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희망이나 망상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상담 받는 것도 좋고 이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야, wow.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Wow, man. This was amazing. Let's go. 아들딸이 있는데 항상 딸한테만 본인 하소연을 하는 엄마의 심리는 뭘까요? 가끔 엄마가 안 됐지만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와우. 선생님. 예. 아우치. 딸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오케이. 딸이 공감해주고 계속 받아주니까.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감정이 쌓였을 때 그 사람에게 표출하고 해소해야 되는 게 베스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감정을 해소할, 표출할 누군가를 찾게 된 거죠. 그게 딸인 거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딸에게 그래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 스스로도 딸이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심정을 어머니에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나는 힘들다. 뭐 여기서도 이제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차후에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죠? 예, 거절할 용기. 선생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